어쨌든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"너희는 나를 본받아라" 이 본이 되는 그런 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. 제가 왜 이런 어색한 기도를 드렸냐 하면, 어제 저녁이에요. 이제 제가 막그 설교 자료가 없나, 막 인터넷 여기저기를 뒤지다가 우연히 발견한 글인데요. 이게 뭐실환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, 이제 어떤 부부가 이제 조그만 제 아들이 있었나 봐요. 세식구가 이제 마트에 이제 물건을 사러 갔습니다. 남편은 이제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차에서 기다리고 있고, 엄마하고 이 꼬맹이가 이제 가서 이제 물건을 이제 골랐는데, 뭐 그때가 이제 명절이었나 봐요. 막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품비는데요.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랬는지, 직원 하나가 이제 그 물건을 쭉그 계산을 하는데, 이 물건 하나를 바코드를 찍지 않고 그냥 이제 바구니에 담은 거예요. 그랬더니. 그 엄마가 그걸 알면서도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애 손을 잡고 물건 찾아가지고 계산대를 급하게 빠져나가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어린애가 물었습니다. 엄마, 왜 저거 돈 내지 않고 그냥 가져가세요? 그랬더니 그 엄마가 뭐라고 말해 조용히 이렇게 말했답니다. 괜찮아. 실수는 저쪽에서 한 거니까. 우리 잘못 아니니까 괜찮아. 그렇게 하고는 그냥 차로 들어갔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아빠가 모는 차를 타고 가다가 뭐 그날 뭐 워낙 바글바글하고 해서 그랬는지 그 아빠가 차를 몰고 가다가 주차된 옆에 있는 차를 끌고, 고 지나간 거예요. 근데 또이 아빠도 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급하게 또 주차장을 빠져나가니까 그 어린 아들이 또물었댑니다 아빠 그 옆차와 부딪히지 않았나요?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자기 아내랑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.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까 괜찮아.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잖아?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흐르고요. 그 아이가 장성을 해가지고 이제 취직을 했는데요. 그 회사에 다니던 그 아들이 횡령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다고 합니다. 그 부모가 눈물을 흘리면서 면회를 가서 참 억장이 무너져 이렇게 울면서 얘기를 했답니다. 왜 그런 짓을 한 거야? 나쁜 짓을 하면안 된다는 거 몰랐니? 그랬더니 그 아들이 쓴웃음을 지으며 산 말이 이랬습니다. 뭐든 들키지 않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? 저도 들키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. 재수가 없어서 걸린 것뿐이에요. 이게 뭐 실한지 뭐 만든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기에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 이런 말 들어 보셨습니까? 세상에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아이는 없다. 부모의 행동을 따라하는 아이만 있을 뿐이다.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? 세상에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아이는 없다. 부모의 행동을 따라하는 아이만 있을 뿐이다. 우리가 정말 영적인 아비가 되기를 원한다면, 16절,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.